절망에 빠진 다음에 산도 뛰어다니고 뭐 산책하고 머리 부여잡고 머리도 뽑고 뭐 윗몸을 기가막히게 난리나. 그래서 또 방법이 없어.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다시 나를 살려주는 거는 안녕하세요. 언니 오늘 아주 마음에 들어요. 라면까지 타오백이랑 굉장히 맛있습니다. 오늘 센스 좋았어요. 오늘 제 스타일의 메뉴가 두 개 추가됐으니까 원폴원으로 저도 알려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 잠옷인가요? 잠옷이 바지가 많아요. 어쨌거나 저번 이야기를 한번 이어서 진행해보면 거래내역 한번 써보기로 했잖아요. 그건 제가 미리 쓴 걸 봤어요. 저한테 이제 보내줘가지고 굉장히 잘 썼더라고. 아 그래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당연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치고 역시 서단계 7년이라 그런지 서단계 3년도 아니라 서단계 7년이라 그런지 왜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쓰기 힘들거든. 왜냐면 자기 뭐 리서치를 하지 않은 점 잘못된 점에 뭐 플러스 24% 25% 구간에서 정리하지 못한 점 이런 것도 쓰기 어렵거든. 그런 것들을 복기하면서 썼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손절 계획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 계획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처음 쓴 것 치고 엄청난 매매 기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사실 좋았다? 다른 분들도 볼 수 있고 공유가 될 건데 우리가 고정 댓글에 달아주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처절한 기록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맞아요. 이러면서 투자는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매매 기록이었다. 뭐 정답은 없지만 포인트는 잘 잡은 것 같아요. 뭐 손절 계획이 없었네? 근데 매수 계획도 없었네? 이제 이렇게 문제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 어차피 투기는 자연스러운 건데 이 시장이 원래 그러니까. 근데 내가 충분히 조사해보지 않고 샀구나. 이제 그런 점들이 반성하는 점에 써있다 보니까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었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일단 매매일기를 쓴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방법론 어차피 쓴 김에 다루고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형이 매매일기를 쓰게 된 처음에 계기는 뭐예요? 실제로 이 상황이랑 똑같아. 내가 좋아하는 투자자? 내가 신뢰하는 투자자? 돈 많이 번 투자자가 썼기 때문에 그냥 쓴 거야. 되게 단순하지? 그냥 그 사람이 쓰니까 나도 쓴 거 그 사람처럼 되려고. 그래서 되게 단순했어. 그럼 몇 살 때부터 쓴 거예요? 스무 살 때부터 썼죠. 주식 처음 할 때 근데 깡통 차고 나서 썼어. 그 전에는 안 썼어요. 깡통 차고 나서 이제 조금씩 복귀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더라고. 뭐 옛날에 내 기록물이 사실 많이 남아있는데 진짜 몇 년을 하나도 빠짐없이 썼던 그때가 있으니까. 근데 쉽지 않잖아 이거 한번 써보면. 근데 어쨌거나 단순히 좋아하는 투자자가 썼기 때문에 썼다. 그러면 매매일지를 왜 써야 되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기록을 보관하는 용도의 목적. 그러니까 거래일의 날짜 그리고 내가 얼만큼 샀는지 그리고 그때 내 감정은 어땠는지 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에 되게 좋은 형태지. 내 과거의 거래를 보관할 수 있는 거니까. HTS에서도 지원하는 기능이 요즘에 많이 붙어있는데 그건 큰 도움이 안 되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직접 작성해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 사람은 어차피 들쭉날쭉하거든. 그 투자 하다 보면 잘 나가는 때가 있고 잘 안 나가는 때가 있어. 그럼 잘 안 나가는 때를 분명히 맞이하게 된단 말이야. 내가 트레이딩을 잘하게 되는 자신감이 꽉 차올 때가 있어. 그럼 이제 그 다음 달은 이제 죽었다고 봐야 돼. 지지게 큰 손실이 다가오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모르는 거죠. 그치 모르지. 나 이제 역대급 수익이 찍는다 그 자신감이 이제 막 차오르는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일단 뒤진다. 그 전까지 벌어놓은 거 다 날린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때 진짜 절망에 빠지거든. 진짜 멘탈이 나갈 것 같아. 앞으로 투자를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10년 했는데도 막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러면 저 돌아버리겠지. 그러면 그때 나를 도와주는 건 뭐냐라고 하면 과거의 기록이거든. 내 초심 때 내가 안 이랬지. 초심 때 나는 작게 분할 매수했고 분할 매도 하고 원칙 잘 지켰지. 그 잘 나갔던 시기에 천천히 이렇게 쌓아 올리던 수익을 어떤 패턴이었는지 알려준단 말이야. 그 기록물을 갖고 있으면 그대로 반복하면 돼. 내 몸에 사실 이제 습관화 되어 있는 것들이거든. 잠시 내가 잊었을 뿐이야. 내 자신감이 너무 차오르고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막 이제 고공행진하면서 수익도 막 꼭지를 찍어. 역대급 수익을 막 행진해. 한 달에 막 몇억씩 수익이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달에 이제 패턴의 차례가 왔습니다 라고 이제 부름을 받으면 절망에 빠진 다음에 산도 뛰어다니고 막 산책하고 머리 부여잡고 머리도 뽑고 막 윗몸을 기가막히게 난리나. 그래서 또 방법이 없어.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다시 나를 살려주는 건 과거의 그 기록물들. 그때로 돌아가면은 그치 뭐 좀 욕심을 내려놓자 이런 것들이 다 써있거든. 성공 로직이네요. 그치 그치. 그래서 그게 너무 소중하고 지금까지도 나한테는 그거밖에 믿을 게 없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내 투자 성과를 개선시켜주는 목적이 있어. 그래서 매매 기록은 그런 형태에서 내가 왜 샀고 왜 팔았는지에 대한 논리가 매매일지 보통 작성돼 있거든. 그러면 내가 2차전지의 미래 시장을 보고 투자를 했다. 그래서 뭐 양극재에서는
뭐 그런 주식들이 되게 매력적이다. 그래서 나는 이 가격에서 이만큼 산다. 그러면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이기 때문에 과거 사례랑 그 다음 사례, 과거에 한번 실패했을 수도 있어. 그러나 거기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이제 형태로서 매매 기록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지. 실패 사례가 명확하게 어디서 미스났는지 어느 시점에선 다시 볼 수 있거든. 그러면 그때는 이 개선이 되는 거지. 뭐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도 중요했구나, 분리막이 중요했구나, 막 이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알게 되면서 그런 쪽에 더 포텐셜을 뭐 봤을 수도 있는데, 이런 성과에 대한 개선 혹은 이 정보에 따른 이 의사결정이 훨씬 더 확장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그리고 감정에 대한 성찰,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내가 샀던 가격, 수량, 기간 그런 것들에 대한 매매 기록도 있지만 감정에 대한 부분도 있다 그러잖아. 왜 감정에 따라서 의사결정하는 걸 막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 올바른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내 감정이 방해하지 않도록 이 매매 기록이 도와주는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좀 예시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성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랬잖아. 논리구조를 따랐는지 혹은 단순 뉴스를 보고 내가 훅 해서 그냥 들어갔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감정적인 이제 파트를 쓰는 부분에서 아 그거는 내가 충분한 리서치가 없이 사람들이 카더라 하는 거에 이제 혹해서 진입하고 청산했다, 그래서 실패했다, 그래서 괴롭다, 아 오늘도 마우스 클릭 참았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는 되게 다른 차원의 매매 이제 회상이라는 거지.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안 나와 있지만 추가적으로 쓰면서 많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딱 얘기 들으니까 그냥 제 얘기인데 대부분 99%가 다 그렇다고 보는데, 그게 대부분이고 나도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계속 이렇게 잡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거기서 내가 왜 그러지 막 그렇게 좌절한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그냥 그렇구나, 나란 사람이 원래 그렇고 사람들도 비슷하구나, 근데 나는 안 그러려고 오늘 하루 더 노력해야지 라고 할 때 차이점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 좀 더 저 자신의 관찰자 시점으로 객관적으로 보는 거네요. 그치, 이상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근데 되게 괴로워. 그 딱 그 파트가 제일 괴롭지. 특히 손실 난 달에는, 수익 본 날에는 그거 계속 자꾸 보기도 하지. 오늘 존나 잘했다. 오늘은 박수 친다 나한테 막. 근데 자신감을 이제 채울 때도 좋아. 잘될 때는 또 괜히 막 의시되면서 대충 쓰지. 그리고 생각보다 반복되면 많이 누락하게 돼. 귀찮아져. 이거 안 써도 잘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다음 달에 기다리고 있는 건가? 다음 달에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냥 1년을 아사갈 그 하루가 기다리고 있지. 그 네 번째는 트레이딩 원칙, 매매 원칙, 결국 내가 원칙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중심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뭘 지켰는지 뭘 또 안 지켰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중요하지. 사실 나 이 파트도 감정적인 부분을 성찰하는 것만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어떤 뭐 정보에 입각한 어쩌고저쩌고 해도 결국 이 네 번째 투자에 내가 원칙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를 점검하는 부분이 빠져있다 그러면은 반쪽짜리 매매 기록이 되는 경우가 많아. 뭐 원칙에는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 리스크 관리, 매매 계획 세우기, 리서치 하기, 정상적인 일상생활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거든. 뭐 예를 들면 밤 10시 전에 꼭 자기, 뭐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는 거죠. 맞아. 나도 밤에 깨어있는 걸 너무 좋아하지만 트레이딩하는 날에는 굉장히 기계처럼 살거든. 그냥 나는 기계야 실제로 그 시점 안에서는. 그냥 난 로봇이고 감정도 없고 뭣도 없고 내 감정을 건드는 사람들은 전부 연락을 끊고 그런 삶을 많이 살았지. 그게 어쨌든 내가 일을 잘하는 도움이 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전화도 안 받고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거의 안 가고 그 정도로 집중력을 유지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 쉽지 않더라고. 그런 부분에서 리스펙하죠. 형은 데이트레이더였잖아요. 그렇지. 물론 돈 되는 건 다 아는 투자자지만 맞아. 근데 이 매매일지가 차이점은 없어요? 뭐 시계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은 데이트레이더가 가장 일지를 많이 쓰게 되는 건 사실이고, 거래 횟수 루틴이 빠르다 보니까, 데이로 하다 보니까 그치, 이 로테이션이 빠르도잖아. 그래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빨리 나는 배울 수 있는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크게 버는 것과는 뭐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그리고 스윙은 뭐 주간 단위가 보통 기준이니까 주간 단위로 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고 파는 거랑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돼. 매수 매도에 맞춰서 거기서는 뭐 같이 투자 어쩌고 뭐 나눌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어쨌거나 다 쓰긴 써야 된다. 그리고 많이 안 쓸수록 투자를 배운 속도가 느리고 자기 성과를 개선하는 게 느리다라고 생각하면 돼. 형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데이트레이딩 자체가 빠르게 배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었다고. 나는 실제로 데이트레이딩을 조금 하드코어하게 하는 스타일이었다 보니까 그 성찰하는 과정? 그게 엄청나게 나는 트레이딩과 내 삶이 하나였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도와준 게 사실 의도치 않게 이 데이트레이딩이 나한테 준 선물? 같은 거지. 나 자신을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그거 내 삶이랑 아주 엉켜버려가지고 분리될 수 없는 삶을 살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얻은 뭐 장점? 뭐 그래서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시기가 많이 있었지만 삶이랑 얽히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좋은 선물이었고 추후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좋은 것들을 많이 얻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데일리로 나를 무조건 객관적으로 바라봐야만 내일을 보장하는, 되게 잔인한 것 같아. 그렇지. 오늘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일을 반드시 보장하진 않는. 뭐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했던 것 뿐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 같은 이유였지. 좋아하는 여자한테 뭐라 그럴까, 돈을 더 많이 벌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부활의 김태환 있잖아. 그 사람이 기타를 뒤지게 잘 치게 된 것도 내가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였다라는 얘기를 하거든. 그럼 비슷한 거지. 엄청 트레이더가 되는 게 꿈이어서가 아니라 되게 유치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엄청 수련했던 시간이 뒤에 삶에 도움이 되더라. 그런 부분인 것 같아. 제 나름대로 한번 매매했지. 써보긴 했는데 메밀지를 쓰는 방법? 형식이나 이런 건 좀 따로 있어요. 사실 이번에 쓴 포맷도 내가 옛날에 쓰던 그 포맷을 이번에 준 거잖아. 그래서 그 포맷 안에서 너가 작성을 한 건데, 아마 이 영상이 나가고 조금 뒤에 우리가 이제 카페? 우리가 메밀지 쓰는 것들 좀 보여주고 같이 해서 우리가 좀 커뮤니티화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 그런 데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규격화하는 부분? 손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번 링크 말고 조금 더 같이 쓰면 좋을 포맷을 저희가 디벨롭하고 있다. PDF 파일 형식이 될지 뭐 한글 파일 형식 뭐 될지 모르겠지만 입맛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고. 돈을 받는 건 아니고요. 첨삭도 해주시나요? 첨삭을 해주려고요. 제가 말하는 건 되게 힘들어하는데 이 키보드로 따다다닥 하는 거는 시간 되는 건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첨삭을 해주려고 하고, 뭐 카페가 열리면은 자주 찾아오시면은 재밌는 거 많이 하고 싶어서, 또 영감을 많이 받고 싶고. 그 메메이즈를 보면 난 되게 힘이 나거든. 오늘도 보니까 되게 아 그치 저런 게 중요했지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나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좋을 것 같네요. 재밌을 것 같잖아. 저도 제가 쓴 거 공유하고 사람들도 그걸 따라서 쓰고 그러면 되게 사람들이 이게 보면서 힘이 난다니까. 실제로 나도 옛날에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내가 일지를 동시다발적으로 배포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되게 힘이 많이 됐다 그러고, 나 같은 이제 초짜들도 이제 성공 케이스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도 다 그런 맥락인데, 좀 다양한 사람들의 일지를 보고 그리고 배우는 건 되게 소중한 경험이고 그런 장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거 쓰다 보니까 나 되게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매매일지는 보통 몇 시에 형은 작성했어요? 보통 이게 까먹을까봐 나는 마켓 끝나고 바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데미지가 큰 경우에는 저녁에 쓰는 경우도 많아. 진짜 큰 손실이 나면은 나는 마켓이 끝나고 뻗거든. 마켓이 뭐 3시 반에 끝나면은 한 4시에 갑자기 잠들어. 스트레스가 극으로 올라오면은 갑자기 잠드는 경우가 있어. 자고 일어나서 이제 오후 막 7, 8시에 깨가지고 아 어떡하지 손실을 막 이러면서 다시 마주 봐야 된단 말이야. 저녁에 쓰는 경우가 있고, 보통 일상적인 이제 데일리 일지에서는 막 끝나고 한 4시부터 4시 반? 처음에 쓸 때 엄청 오래 걸렸어. 4-5시간은 일단 매매를 되게 까봐야 되고 그 다음에 쓰다 보니까 엄청 오래 걸렸지. 그래서 대부분 저녁에 썼던 경우가 많아. 보통 뭐 6시까지 좀 쉬고 그 다음에 뭐 리서치 좀 읽고 계속 좀 오래 걸리지. 낮에 시작해도 밤에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9시부터 3시까지가 주식하는 시간이다 라고 가볍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나한테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가 이 모든 주식시장에서의 노동이었거든. 근데 지금 이제 익숙해지고 나서는 보통 30분이면 다 쓰는 것 같아. 큰 손실이 나면 다시 좀 오래 걸리지만 익숙해지면은 보통 1시간 내외로 끝난다. 그럼 보통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마켓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치. 그러면 그날 저녁에 내가 매수했던 매도했던 거에 대한 일지를 쓰는 거면 되겠네요. 그 정도면 돼. 상각 판가격이 정확하게 나오는 시점이 매매일지를 쓴다고 보면 당일날 쓰는 게 좋은 거죠. 그치. 매도한 날 쓰는 게 나는 제일 좋은 것 같아. 왜요? 일단은 사고 파는 행위에 엔딩이 나왔으니까. 근데 엔딩이 나오기 전까지는 쓰기가 힘들어. 엔딩이 나오고 나서야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잖아. 근데 아직 팔지 않았는데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네. 형이 썼던 매매일지를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별다를 게 없어요. 되게 뭐 대단한 것도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보려고 쓴 내용들이 많아서 출할 건 없고, 다만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아마 제가 추가적으로 쓰게 되는 일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새롭게 만드는 이제 뭐 카페 형태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약간 개인적인 내용이 좀 많아서 공개하기 좀 꺼려지는 건 사실이에요. 삶이랑 합쳐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도 사실 그 내용을 다시 보는 거를 이제 힘들어했고, 책 쓸 때 가장 그게 힘들었어. 그 책 쓰는 작업 내가 그냥 힘들어했잖아. 맞아요. 그때 기억을 이제 다시 되돌려서 쓰는 거랑 그리고 그걸 다시 보는 것도 사실 마음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좀 피하게 되는 거 있더라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매매일지 좀 봤잖아. 네. 일단 투자의 목적, 목표? 그게 전혀 잡혀있지 않았다 보니까 내가 어드바이스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막 차트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투자의 목적, 목표? 우리가 하루에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